어벤져스 4로 가는 해법을 지고 있는 앤트맨과 와스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린 우주 생명의 반을 다시 살려내고 타노스를 무릎 꿇게 만들 해법의 힌트가 앤트맨과 와스프를 통해서 팬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본 영상에는 앤트맨과 와스프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께서는 시청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When Cap needed help. 캡틴 아메리카 11호 참전 이후 가택 연금 상태인 스캇 랭은 구금 종료를 앞두고 1편에서 양자 영역에 빠져들었던 경험이 되살아나면서 양자 영역으로 사라져버린 행크 핌의 부인 자넷 반다인과의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행크 핌의 양자 영역 탐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직접 양자 영역으로 들어가 자넷 반다인을 구출해오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을 통해서 타노스의 핑거스냅에 의해 행크 핌, 자넷 반다인, 호프 반다인이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스캇 랭은 양자 영역에 갇혀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앤트맨과 와스프가 어벤져스4로 갈 수 있는 힌트를 전해준 전부입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양자 영역을 이용한 시간 여행이라는 가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양자 영역을 이용하여 시간 여행을 하게 될지에 대한 힌트도, 그리고 해법을 연구해낼 모두가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렸고 그나마 연구를 옆에서 지켜본 스캇 랭 역시 양자 영역에 빠져버린 상태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히어로의 반을 먼지로 만들어 팬들에게 패닉을 줬듯이 앤트맨과 와스프는 타노스 사태의 마지막 해결 방법에 대한 가느다란 희망마저 없애버리며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들이 2012년 외계인 침공이 벌어진 뉴욕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타이탄에 남겨진 토니 스타크가 외계 기술을 이용해서 시간여행 장치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앤트맨 1편에서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현실로 돌아온 스캇 랭이 행크 핌 연구소에 남겨진 연구 기록을 토대로 토니 스타크, 브루스 배너와 함께 시간여행 장치를 고안해내는 것일까요? 그도 아니라면 이것이 시간여행이 아닌 토니 스타크가 만든 BARF의 발전 기술에 의한 과거 조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던져준 단서로는 이 이상의 예상은 불가능하겠지만 모든 팬들의 허를 찌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he seems more intense. 다만 한 가지. 스캇 랭의 딸 캐시 랭이 어벤져스4에서 호프 반다인을 대신하여 활약할 것이다 라는 힌트가 이 대화를 통해서 던져진 것만은 확실한 듯합니다. 이 모든 궁금증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무작정 2019년 5월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벤져스4의 부재는 뭐가 될까요? Hey, what I miss? We were just tiny! Awesome. If only Cap could see you now. Ant-Man and the Wasp.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